시작을 해야 뒷순서 친구들도 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래도 어릴 때 제가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옛날부터 배우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복싱도 배우고 싶고 검도도 배우고 싶고 뭔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 LP판 관심 있죠? 집에 LP판을 두고 다 돌려놓고 아침에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되면서 약간 이런 느낌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마주본 세상이 난 괴로워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yeah 내 모든 게 두렵기만 해 뺄 수 없이 잘 무섭기에 다른 보며 자신을 나타내 제가 창가에서 햇빛을 쐬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카노 한 잔과 그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도넛까지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줘봤습니다. 오늘은 네, 첫째 날로 이제 활기차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틀차까지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 에이티즈의 힐링 포토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겨울 화보에 맞춰서 조금 아련아련한 느낌을 많이 타고 있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따뜻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럽을 좀 많이 넣으세요. 스위트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랑 이렇게 도넛을 촬영해서 찍었는데 커피 CF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커피는 막 엄청 좋아하진 않고 유라는 친구랑 같이 그 카라멜 마키아토랑 같이 둘 다 즐겨 먹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도 좋은데 그래도 다 같이 온 김에 이거 우리 쪼꼬미에 밥 먹고 하면 아주 좋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아니 너 약간 지금 어떻게 하냐. 백숙 먹자 했잖아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그냥 밥 주자 그냥. 너무 많아요. 요즘에 사실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사실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리폼도 그렇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좀 약간 공부해 나가면서 하고 싶고 뭔가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배우고 싶은 건 지금도 너무 많고 쉬면은 이제 취미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져서 막상 또 쉬는 날이 되면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아니면 작업실에서 누워있다가 하루 끝나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쉬는 날 제 시간을 보내기에 그런 뭔가 취미들을 실천에 옮기는 걸 배우고 싶네요. 네. 자그마한 디테일. 오신다.
갈게요. 저는 오늘 보드게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좀 몇 컷을 찍는데 그 만에 또 약간 멋과 귀여움과 또 청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해줘 좋아한다고 속으로 삼키지 말고 말해줘 난 네가 필요하다고 눈빛만 봐도 다 알아 하루 기분이었던지에 많은 걸 바라지 침대죠? 저는 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는 날은 다 침대에 있는 거 같아요. 대기 Body pillow 하나를 딱 입어봤는데 저는 보통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저희 팬분들께서는 약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꽃 들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제 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번에 뭔가 공식적으로 꽃을 들고 찍어서 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적인 걸 하는 날이라고 정했으면 엄청 활동적이게 보내는 것 같고 오늘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핸드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영상 제작 관심이 돌아와서 영상을 좀 이쁜 풍경이나 그런 걸 찍으러 다녀보고 싶네요.
맞지? 그리고 뒤로 또 막 해도 들어와 거기 없지. 아, 왜 이래? 어, 왜 이래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배로 늘까요? 아, 선생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늘까요? 아니, 이렇게 늘까요?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아, 뭐야! 예, 예, 여기 누가 여기? 아, 콧바람 저거 진짜. 뭐 하냐? 아! 뭐해? 이 엉덩이 때문에. 내 엉덩이 왜 때려? 그냥. 진짜 신고하자. 해? 본인 신고? 여기 따뜻하다. 재밌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좋아? 다리 치는 거 좋아. 소리가 이 이상해. 자,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아, 누가 혼자 하여 사진 생각 마시고 ATG의 자체 제작 포토북. 두 명씩 팀을 이루어서 서로 예쁜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 저희 둘이 지금 팀으로 오나요? 좋았어요. 둘째 날 멤버들의 투표를 통해 ATG는 최고의 모델과 포토그래퍼를 선정. 귀여운 상품을 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촬영 시간은 각 10분이고요. 10컷 제한이 있대요. 그럼 각각 형은 네. 진짜 못 받은 거예요. 그니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는 일단 모델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자신 있는 게 일단 포토그래퍼가 저희는 포토그래퍼가 홍준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잘 찍어서 상품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종호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 출발! 출발!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저기 아직 지금 햇빛 들어올 때 빗들어올 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그래요? 정호 씨는? 여기 실, 여기 처음 뒤로 와주실래요? 자, 이게 약간 판넬을 바라봐주세요. 오! 정호 씨는 어느 쪽이 좋아요? 왼쪽, 오른쪽. 찍는 거 김재규 형을 찍어줘. 하나, 둘. 아, 아주 좋아요. 그거예요. 살짝
카메라 볼게요. 어, 네. 아, 아, 좋아요. 아, 나이스. 아,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모델인가? 나 맞출 수 있지? 할 수 있지? 열로, 여기, 열로 뛸 거야? 여기, 여기, 여기로.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아, 이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야, 공개. 네, 하나, 둘. 오케이. 저 둘에 찍어요? 야, 됐어. 오, 지금, 야, 지금,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어. 한 장인가? 와. 이거야, 이거야, 봐봐. 와, 좋다, 좋다. 이거 좋아요. 아, 이거 1등입니다, 1등.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야, 표정 완벽해요. 제가 원하던 이런 한 번 더 찍읍시다, 여기서. 아, 좋아요. 약간 좀, 이렇게, 어, 갓 태어난 것처럼. 아, 야, 너 우승했다. 어, 여기 나중에 많이 찍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해. 딱 나오자마자 별기를 봤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커튼 커튼에 이제 무게 싹 해가지고 이게 많이 찍었죠. 하나, 우리 한번 해보자. 좀 해보자. 해보자고 일등 눌러보자고. 하나 여기 정면 봐봐 정면. 여기 정면? 어, 너무 밝은가? 아 너무 밝네. 아우 씨. 햇빛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 이게 햇빛이 엄청 밝게 나와. 일단 찍어, 일단 찍어.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나왔다, 나왔다, 선우 나왔다. 기다려. 하나, 둘. 난 왼쪽 얼굴이 잘 나와. 어 알았어. 왼쪽, 왼쪽 그렇게. 그럼 오른쪽에. 아. 아이. 오. 하나. 잘생겼다. 오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샷. 오케이 끝. 오케이 영광이군. 엄청나. 그대의 사진에 담길 수 있어서. 오 뭐야 누가 봤네? 내가 봤어. 몰라. 아 하나 둘 셋 안 줬잖아. 이거 이제 내가 찍어줄게. 아, 그래. 형 어디 찍고 싶어? 우리 근데 어디 좀 딴 데로 가자 이제. 난 우리 약간 좀 실내 느낌이거든. 실내? 누워볼래? 침대로 갈까 침대로? 그래. 근데 멤버들이 찍으라는 거지. 응. 아 멤버들 이런 거 안 좋아하네. 오! 느낌 있어! 난 요런 느낌이야. 난 요런 느낌으로. 형 이제 여기 빛이 안 들어. 그래? 어. 나 왼쪽으로 좀 가볼까? 오! 오오오오! 빛이! 여기 딱 걸, 걸까? 어. 빛 딱 걸어야 돼!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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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요? 안 돼요. 어? 생각났어. 이게 뭐라 진심이야 너? 살짝만 고개 들어볼래? 아, 이게 좀 더... 아이씨 형 재밌다. 아, 형이 왜 이걸 취미로 하는지 알겠네. 이런 게 오, 잘 찍었는데. 왜 진짜 나 마음에 드는데 형? 1등 나오겠는데? 지기는데 이거? 전 우영 씨만 믿겠어요. 네. 여기 한번 서봐 주시겠어요? 역광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번 봐볼게요. 여기 나 찍어줘요. 오오 잠깐만요. 여기 잘못 찍었어요. 잠깐만요. 잘못 찍었어요. 아 형이 안 나왔어. 형이 안 나왔어. 꽃을 찍었어. 꽃을. 네. 테스트 컷. 테스트 컷이라는 게 있잖아. 이쪽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림도 또 이렇게. 아 나왔다.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진짜 당치게 이거 이렇게 이거네. 아 괜찮지 괜찮아? 잠깐만요. 근데 애들이 보면 특이한 거 좋아할 거란 말이지?
아주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사진. 두 장 와서 두 장. 두 장? 여기 여기 컷 한 장 보시겠어요? 와 진짜. 제가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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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얘도 영상 찍어먹는 사람이 다른 거 시간 됐어. 단호 솔직하게. 솔직하게. 시간 없다니까. 이런 데 어때? 저 좋아요. 이런 데 아니요. 이런 데 어때? 이렇게. 어? 좋다. 그리고 여기 뭐.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댄스를 한번 해봐요. 네? 댄스. 댄스. 댄스요.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오, 오, 좋아. 이거예요? 오. 완전 예뻐. 와. 됐어. 이번에 한번 나가볼까? 나가볼까? 알았어. 내가 봤을 때 네. 여론 청소를 해야 돼. 미쳤다. 미쳤어. 나 약간 솔직히 있는 거야. 아, 솔직히 있는 거야. 몇 장 찍었지? 다섯 장 찍었네. 아까 그걸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소환 귀여워. 어, 어,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어 잠깐. 왜? 여기 한 번. 아, 거기서. 여기 떨어져. 하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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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가. 정신 좀 가. 마지막이다. 하나, 둘, 셋. 왔어. 여기 왔어. 이 정도면 한방입니다. 오, 오 이것도 오 이거 잘 나왔네. 오 이거 잘 나왔다. 완전 뽑기 힘든데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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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 이거 보류, 이거 보류. 무슨 후보예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이제 초점이 안 쓰는 게 진짜 예쁜 진짜 예쁜 거네. 아 이 구름들이. 네 이거는. 아 너무 아무 눈을 감았어. 요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이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내 베스트 컷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좋다. 네. 아니, 뒤에도 가지. 뭐가 더 메리트가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뭔가 풍경이 들어가는 게 뭔가 더 멤버들이 점수 더 줄 것 같긴 해. 그래. 상품이 뭐예요, 근데? 아,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니, 분명히 딱 네, 얘기했었죠? 초점이 여기 잡히고 딱 눌렀는데 여기로 잡혔어요. 이게 손가락 지문을 살짝 갖다 대면 초점이 맞춰지고 그 상태에서 한번 눌러야 돼요. 아 바로 누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 이게 살짝 갖다 대야 되구나. 아 이거 잘 나왔죠? 오케이. 아니 저 뒤로 갈수록 잘 나올 거예요. 제가 감을 뒤늦게 잡았거든요. 그 커튼이 레전드였어. 이 옆모습 이게 흰 배경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아 이게 난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네? 이거 잘 나왔죠? 잘 나. 괜찮죠, 괜찮죠. 그래 이걸로 가자. 더 고민 안 해 보이시네. 네. 아 이게 빨리 결정. 고르기가 쉽네. 고르기. 아, 저희 다 보았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잘 찍는다. 진짜 잘 찍는다 사진. 모델이 좋은 것 같은데. 와 윤기 대박이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치, 이게 초점까지, 그 색감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네. 아, 이게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봐봐. 개그로 갈 거면 이걸. 개그가 아니야, 이거는 예술이야. 예술로 갈 거면 살짝 이거랑 이거? 나 우승해야 돼. 이거? 이건 어떤 것 같아? 잠깐, 약간 조금 더 이름조차도 나는 이런 걸로 할게. 그 남자의 샤워법. 너는 내가 이름 딱 정해줄게. 뭐? 응애. 아 이것도 괜찮은데 야, 이거 좀 아,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오히려 산이 얼굴이 좀 안 보여서 더 낫지 않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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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전 거요. 전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목을 뭘로 할까요? 감 떨어졌다 사나. 감 떨어졌다 사나.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형 거를 찍으면서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 찍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진짜 만드는 컷은 이 컷이거든요. 아, 요 컷. 그러니까 적절한 이 실루엣의 조화와 홍중이 얼굴이 딱 들어맞는 이 느낌이 형 뭐가 만드세요? 아, 요거 전 요거 좋은 거. 이거 좋나요? 요거. 저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제목을 몰라요. 제목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저 빛. 그저 빛. 오케이. 그저 빛. 비통중. 비통중. 오케이. 비통중. 아, 우리 그럼 이걸 바꾸자. 산 떨어졌다 가마. 그래. 오, 괜찮네요. 요즘 유행하는 말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산 떨어졌다 가마. 가마. 아, 좋습니다. 아, 네, 저도 되게 저기 자신이 있습니다.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이거냐, 이거냐인데. 아, 이걸 하겠습니다. 인물이 가운데 있는 게 낫죠. 나는 이게 뭐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 햇빛이 이게 들었잖아요. 얼굴에. 아니, 이게 뭐. 네, 저 이걸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아니면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전 이 전개. 이게 약간 좀. 이거? 어. 아,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바탕을 빼면 돼. 조금 아쉽다. 왜요? 우리 천재 카메라 아티스트 정우영이 찍어주는 기회가 열 번밖에 없어. 이름 뭐랄까요? 겨울아이 어때? 겨울아이? 겨울아이? 좀 정적이야. 아니 형 사실 저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름 적어줘? 뭐래 이거? 어, 그 벼 안에서 이제 태어난다. 핑크 라이스페이퍼. 어? 핑크 라이스페이퍼. 아,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니까. 핑크 쌀? 핑크 쌀? 어, 부재? 이제 부재? 겨울아이. 아, 이거 어때? 아침에 베란다를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날 쳐다보면서 아가라고 부른다. 너무 길어요. 원래 요즘 제목이 긴 게 대세 이런.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뽑아. 아니 진짜 취향이시면 뽑아주시고요. 취향 아니면 안 뽑아줘도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취향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사체로 승부를 봤습니다. 네. 뽑아. 뽑아라. 정말 예술성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친 역작이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아주 산에 찍어준 제 사진에 뭔가 자부심이 있고, 제 사진은 산의 얼굴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얼굴을 위주로 본다면 그죠. 약간 제 사진을 골라주시지 않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민기의 탄생을 보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쵸. 인간의 탄생을 조금이나마 보고 싶으시다면 네, 민기 작품 뽑아주시고요. 네, 저는 또 많은 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신인지 궁금해 하시고. 말하면 어떡해. 오랜만에 늦게 될 것 같아. 그건 나 높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의 사진은 청춘이라는 감성이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많이 뽑아주세요. 맞아요. 안녕. 찍어봤는데 약간 겨울 느낌보단 되게 따스하게 네, 지금도 만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멤버들의 컷을 제가 이제 메신저로 되게 자주 확인을 했는데요. 너무 훈훈하게 나오고 티니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감사합니다. 안녕! 각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가자! 2일차 촬영 중인데
악기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한 바지, 아니 반팔 이렇게 가볍게만 입는 편이라서 되게 참신한 복쟁이지 않나 저한테는. 클라이밍! 한번 클라이밍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쓸데없이 달리고 있지만 팬분들께 더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파이팅! 단어들은 많아 참 근데 우린 왜 점차 인생 참 고양이가 됐을까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좋아한다고 속으로 상황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걸요? 오늘 20대 소식이니까 배우 하겠습니다. 배우 대학교 공부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서로에게 말해줘요 들켜주지 않게 호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호빵이지 않을까. 또 호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예쁩니다. 움직이지 못해. 네, 옆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와봐, 한번 그리고 지금 문 좀 마주치고 있어봐. 몸 쓰는 건 다 좋아합니다. 뭐 축구, 족구, 공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추워져서 못 치지만 한창 테니스를 쳤었습니다. 럭비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축구랑 농구랑 야구나 이런 되게 공으로 하는 거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봤는데 좀 전문적으로 탁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탁구도 약간 좀 네, 요즘에 재미를 붙여서 나 하나 그냥 더 넘겼어.
얼굴을 봐야 하오. 왜요? 파이팅! 파이팅! 흑빛 채 밀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촬영을 하는데 햇빛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태야 언제 들어오니? 태야 된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말해 어디야 넌 당장 데리러 갈게. 점 찍고 소시 걸에 붙여 이런 맘 끝까지 다 못 쓰고 벌써 보고파. 나도 안 될 작가 너와 웃고 그 바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자 고개 왼쪽. 자 고개 뒤로. 정면. 어머 아저씨 꽝미려. 야 너 왜 너 혼자 화장실 가냐? 재밌겠다. 아니 바로 가러 가면 돼. 같이 잡아 엉덩이로. ING 가고 있다. 우리는 청소를 같이 겪고 있다. 열정이다. Beginning of the end, 한순. 끝은 시작. 우리 끝이 없다. 성장기? 더 높게 날기 위함,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즐겁습니다. 둘, 셋! 네, 멤버님! 안녕하세요, ING입니다. 네 멤버들 저희가 포토북 촬영을 모두 마치고요. 와우. 네, 이렇게 한 자리 모였습니다. 박수! 예! 네 2일차 촬영 장소는 가평이었는데 네 우혁 씨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겨울 느낌으로 찍었어가지고 윙터 되게 예쁜 거 같고. 그래서 이번 화보의 컨셉은 뭐라고요? 청춘. 아브라나 비버 비버. 야, 에이티즈 포토북은 네,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멤버들이 서로 직접 네, 찍어준 사진들입니다. 맞죠? 진짜 만족해요. 네, 첫날에 두 명씩 팀을 이루어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줬었는데 네, 각 팀의 호흡이 어떠셨나요? 네. 아니 근데 저희 엄청 좋았다는 생각했는데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구나. 형! 난 내 게 짱이야. 아 그래? 난 내가 찍은 홍중현 모습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래 다 잘 찍었어. 나도 내 인생의 역작이야. 나도 성화 형 찍은 거 난 어마무시했다고 생각해. 아 오영이 그냥. 하지만 각자 자신이 찍은 거를 투표하지 못한다는. 맞아.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각자 찍은 사진 중에 최고의 사진을 네, 멤버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네, 다들 그러니까.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부터 투표함을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네요. 아, 이거 저를 투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 되나요? 아니, 제목이랑 너무 다 잘 어울린다. 우영이 탈락. 너무 길어 제목이. 아, 왜 이렇게 민기 제목을 내가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응애. 제목이 응애예요. 응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응애 하고 있어요 지금 민기가. 이 그 남자의 샤워 이거 뭐야? 그 남자의 샤워는 뭐야? 그 남자의 샤워. 아, 표정이 너무 웃겨. 제목이 그 남자의 샤워. 이거 제목만 봤을 때도 아주 화끈했는데 진짜 화끈하네요. 이거 옷을 진짜 벗은 건가? 아, 다른 멤버들은 되게 정상적으로 찍었다. 저런 민기만 아이고야. 나도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자리는 비어있는 옆자리는 에이틴.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찍긴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에이티즈 자체 제작 포토북 최고의 사진을 뽑아주세요.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의 중심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뭔가 제 감성이랑 비슷했어요. 약간 그 구도나 이런 빛 해가지고 살짝 얼굴 그늘지고 한 게 약간 살짝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색감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보적 컨셉. 이 친구는 진짜 같이 살고 이제 형제처럼 지내지만 가끔씩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포즈부터가 남다르고요. 거기에 나오는 표정까지가 너무 남다르고요. 제목이 킬링이에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목이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찍어야지 하고 의도했 어떤 부분과 제목이 확실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아, 저 사람이 저걸 의도하고 찍었구나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팀 윤호가 1등 할 것 같지 않나. 제가 잘 찍어줬기 때문에 완료! 소중한 학부까지 저렇게 보니까 제 사진이 그닥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화장실 컷은 진짜 위층을 벗고 촬영한 거 아니면 팔만 걷은 거? 팔만 걷은 거.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이에요. 아, 열린 결말. 너무 좋아. 근데 그 비치는 게 약간 살색이. 아, 그래? 그러니까 많이 이상했다니까. 열린 결말. 그리고 약간 몸이 유노 라인이었어. 아, 뭐야? 아무튼 네, 이제 개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하나씩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16표죠. 그쵸. 네, 첫 번째 표 개표하겠습니다. 네. 윤호. 너무 뻔한 결과예요. 역시. 뻔한 결말이네요. 두 번째.
민기. 아 민기. 아 이것도 이것도 좋았어요. 강했어요. 네. 근데 근데 은계 이거 아, 내가... 잠깐만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 예 은계 이거 아 자기 팀 아, 자기 팀 거 같아요. 아 그럼 아 둘이 팀이었어? 네. 아 둘이 팀. 제가 민기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야 여기 한번 앉아봐요. 아 은계 아주 신박했어요. 이, 네, 이런 거 제가 아, 약간 윤호가 작가로서 약간 안목 있는 거 같아요. 아, 자극적인 그냥 그냥 다 차원이 일단 제목 제목이 너무 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볼 수밖에 없는 어땠어? 그 남자 그 남자 정유 그 남자 정유 야 대박이긴 했어요. 저는 저런 상상은 하지는 못했다. 그 남자의 유도 왜 이렇게 많아? 성토적이네. 제가 봤을 때 8표 나와요. 오 뭐야? 오 홍중 나왔어. 홍중 야 오 뭐야? 홍중 오 지금 공동 1등 이걸 남자의 유도 왜 이렇게 많아? 성토적이네. 제가 봤을 때 8표 나와요. 오 뭐야? 나 진짜 아니, 가, 네, 여러분, 아니 박수가 안 나온다고?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거. 어 그래도 오 뭐야? 1등이에요. 죄송합니다. 홍준이 1등이에요. 아 이거는 근데 1등 하면 산이가 잘한 거니까. 아 맞아요. 아 이거는 근데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를 드릴게요. 성화. 오 성화야. 얘기 안 할게요. 네. 나 끝나고 그럼. 아 예. 우영. 우영. 우영이 한 표 나왔어요. 끝나나요? 네. 야, 나 아, 네,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네. 한 표가 아, 나왔어. 아, 마지막 한 표. 과연 유노면 이게 동점이거든요. 와. 그 남자의 시작. 야! 왜 이렇게 좋아해?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찍었잖아. 귀여워. 네, 공동 1등이네요. 공중 유노. 근데 이게 1등 팀이니까 그 유노랑 민기랑 팀이었기 때문에 그지 그지. 아, 유노 민기가 이제 7표고 저는 3이랑 팀이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동점 시 이제 팀별 점수 합산으로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 네 개인적인 네, 일단 견해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네 견해 얘기해 주세요. 주관적인 생각. 네네. 네. 제가 아까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감독님 어느 사진이 제일 이쁜가요? 했을 때 홍준과 성화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줄 아는 난 이게 난 이거 인정합니다. 홍준 잘 찍었어요. 인정해요.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이건 잘 찍지. 근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예능인데. 아니 근데 어, 제가 혹시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원래 그 창의적이라는 게 그 네. 예술 점수에 사진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이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점수가 인정. 저희한테 포함이 여러분 네. 말할 게 없는 게 저희가 뽑은 겁니다. 네 맞아요. 저희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 저는 뽑을 때 유노 이걸 찍기까지 샤워기 들고 우통 벗고 커튼 열까지 한 다음에 아나 유노 그래서 아나 유노 뽑았네. 그래서 우영 씨 제가 처음에 말했죠 찍을 때 아, 뭐야? 야 이거 분명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에이틴이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아, 하자.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자랑 아니 자랑이지만 아나 유노 뽑았네. 제가 기획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술적인 부분에 또 크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 눈을 사로잡는 맞아요. 그 제목 사실 저희 에이티즈도 지금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극적인 네. 그만해. 야. 사진의 주인공들 최고의 모델과 포토그래퍼의 소감 한번 들어보는 건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번 네, 소감 네, 그러면 최고의 일단 포토그래퍼로는 송민기 씨. 아, 감사합니다. 최고의, 아 그리고 동점이니까 산 씨도 오늘 최고의 포토그래퍼 뽑히긴 했습니다. 저 너무 영광입니다. 네. 나 인생 역지 아니었어요. 네, 소감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제가 찍었던 배우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찍어도 다시 잘 나오게 했지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90.9%고 모델이 좋았다. 그게가 0.01%. 유도의 아이디어도 네. 좋았어요. 나는 한 게 없고 모델이 좋았다. 네. 오케이. 네, 인정. 유도 씨가 99.9%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물론 이제 기획한 것에 있지만 그래도 민기가 잘 찍어. 겸손하기까지 박수. 99.9% 남자. 겸손까지. 자신 있어. 민기 씨 얘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 민기도 나. 뭐라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아 근데 민기 씨. 네. 다 좋은데. 귀엽네. 인성까지 여기서 탈 거야. 네. 민기 씨가 있지 않을까. 너무 내려가요. 안 돼요. 네. 하여튼 네. 그러면은 너 이제는 산 씨도 어떻게 보면 5표를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자. 네. 아 저는 너무 아름다운 피사체를 담을 수 있으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산이가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그 빛, 그 커튼 사이에서 그 빛이랑 이런 것들을 산이가 직접 다 커튼 이렇게 잡고 저희 집 다 했었는데. 그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상품이 뭔가요? 아 상품 이게 그래. 중요하지. 네. 하나 둘 셋. 폴라로이드. 맞네.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아 맞네. 와 진짜. 아 케이스 와 가방까지 가방도 나 짱이지. 대박이다. 아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많이 찍어줬어. 어 근데 유도 씨 보면서 저희 거 좀 써도 되나요? 어 아니 내가 찍어줄게요. 그래요? 아니 전 담기는 거 몰라요. 몇 번 중에 제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해. 아 아니 내가 이거 우리 여성이가 최근에 열심히 했는데. 아 내가 선물로 받은 만큼. 네 우리 에이티니한테 선물. 아 그래서 방에 이렇게 방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투어 가서 둘이서 이제 콜라로이드 담당을 아니야 우리는 건드리지. 아 그래. 콜라로이드 담당을 둘이서 해주시고 이거 에이티니분들 다 보셨으니까 저희 콜라로이드가 투어가 끝났는데 많이 없다. 그럼 둘 책임이에요. 네, 저희 사진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 사진 저희가 열심히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이런 거에 모아놓은 거 보고 싶네요. 저런데 모아놔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약속하겠습니다. 오, 진짜로? 오케이. 1년에 한 달씩 찍혀 있는 거 아니야? 한 달 하나씩. 맞아, 아이디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기니까. 한 자리에 매일 하루에 똑같은 사진을 계속 찍어서 1년 동안 비교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 뭔지 알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게 저희 나중에 추억이 좀 재밌겠네요. 저희 아니 왜? 나 반응이 좋은데. 와 진짜 나쁜다. 아니 왜? 아니 좋은 거야. 정말 흥미로워 보이네. 그 정이 아까도 주는 거. 인터레스팅. 네 아무튼 인터레스팅. 네, 이렇게 아 멤버들이 네 이제 2일차까지 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한 만큼 에이티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즐거운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의 소감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막내가 이틀 동안 어땠는지. 일단 사실 저는 청춘이라는 게 시간과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사진 찍은 시간만큼도 저희만의 청춘이 될 수 있는 추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폴라로이드로 저희의 기억을 이제 앞으로도 기억할 거잖아요, 민기 씨, 그렇죠? 네네네. 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의 청춘도 그렇고 에이티니와 함께하는 청춘도 그렇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오, 청춘이라는 거 아까 뭐 이제 답하면서 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약간 푸릇푸릇한 파릇한 이제 새싹이 트는 시기를 이제 청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걸 푸르게 표현을 해서 청춘이라고 하는 건데 푸르청춘이네. 네, 그래서 푸르청춘. 네? 그래서 사실 청춘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 청춘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진을 오늘 우리가 만약 처음 찍었으면 지금이 처음이니까 약간 이 푸릇푸릇한 시기가 청춘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지금 저희의 이렇게 청춘의 사진들을 보고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약간 그런 감정을 느끼시면 어떨까? 아,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뭔데요? 청춘은 누구에게나 있다. 맞죠? 근데 그 시기는 본인이 정하는 거다. 와 멋있다. 나는 이때가 아니, 청춘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꼭 10대, 20대 그래서 많이 예를 드는 게 10대, 20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야. 나는 청춘이 40대였어, 50대였어, 60대였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맞아. 있는 거죠. 청춘이 두세 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건 전반이 정하는 거다. 어?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부터. 오케이. 에이티즌 청바지. 에이티즌 청바지로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즈와 에이티니는 영원히 청춘이길 바라면서 에이티즈는 청바지! 저는 불안해진 눌려 타버린 나무가